저도 한번 유치원 안무 쓰리 따당 땅따라당땅땅 입학 입시 자유를 침해하는 쓰레기를 종으로 따당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자를 묻어 자유 침해 피해자 천년이고 자유를 침해한 쓰레기를 죽여버리자 후세에 걸쳐 찢어 죽여버리자 일백번이고 태워 죽여 자유를 지키자 남부청 검찰청 범인 오늘 방송은 버스트 준 안무 창작 저작권 발전문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을 얘기하는 저작권이 이제 어떤 방송의 저작권과 앞으로 창작을 해야 돼 저작권이 있죠. 왜? 내가 방송을 촌나다 했으니까. 이해하냐? 자유를 침해하는 병신아?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방송하는 내용도 말 그대로 내 저작권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이고. 그런 게 유튜버의 자유. 아프리카 TV, DJ의 자유. 뭐야, 씨발, 뭐, 먹방, 방송이나 하면서, 뭐,
DJ 뭐 활동을 하는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먹방이나 하면서 뭐 방송하는 부분으로 뭐볼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DJ 철구부터 시작을 해서 유행어가 엄청 많은 걸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뭐 맛있게 먹고 뭐 재밌게 먹고 게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그 사람들의 다 저작권이고 그 사람의 권리인 건 이해하십니까? 이 벌레 새끼들아?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먹방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PC 안무 그리고 뭐 저 수준 뭐 안무까지 뭐 완벽하게 뭐 방송을 했기 때문에 금연에서 뭐 먹방은 빼버리고 뭐저 수준 안무하고 음악까지만 해가지고 뭐 창작의 저작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결정문이라고 준비를 해서 왜? 저작권의 사항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제가 뭐 방송을 하는 부분에서 방송을 뭐 어떻게 유두리 있게 하는 부분이 뭐 제가 뭐 재밌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내 유행어가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개그맨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금연에서 이제 뭐 저작권이라는 거는 뭐다알수 있는 부분이고 그 사람의 권리이고 자유이지만 금연을 갖고 인지 사기를 했기 때문에 창작 저작권이라고 결정문 방송을 준비한 거고 창작 저작권의 결정문의 방송은 어떤 방송이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문화운동을 지금 하는 면이 군인지 뭐한 드라마에서도 뭐 최근에 2화까지 이제 방영을 한 드라마고 아이군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달한 부분이 이제 뭐말 그대로 카이드라고 해가지고 전달한 거니까 공연에서 뭐 저투리 안무의 창작성과 예술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면으로 이제 뭐 얘기를 잘하면 말 그대로 최선의 뭐 얘기를 할수 있는 선까지 조금만 더 해달라고 전달한 거기 때문에 공연에서 국민들이 불쌍해 갖고 이보영식 불쌍해서 방송을 준비했어요. 금연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보영 씨가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라는 드라마는 말 그대로 이보영 씨가 이제 변호사로 나오는 역할이고 짭새와 변호사 간의 뭐 이야기를 뭐 담은 부분에서 지금의 문화운동의 상황으로 적폐청산을 할수 있게 문화운동을 하는 면이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하이드라는 드라마는 하이드의 드라마의 저작권이지만 하이문이 될수 있는 전달을 하는 거고 삼성이 폐업할 수 있는 전달을 하는 거고 현대가 폐업할 수 있는 전달을 하는 거고 삼성을 찢어 죽여버릴 수 있는 문화운동은 니네가 사기를 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대한민국 공중파의 저작권. 이해하십니까? 니네가 완전히 쓰레기고 벌레 막장 개새끼들이니까 무기력함을 갖고 사기를 치는 개새끼들이기 때문에 하이드라는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지 씨발놈들. 그런데 금연에서 이제 이보영 씨하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문화운동을 하는 부분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금연에서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적폐청산을 하시라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말 그대로 드라마도 저작권이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이제 발생하는 배우님들이 대사를 하고 연기를 하는 면에 그 사람의 이제 연기와 어떤 연출이 그 사람의 저작권이자 유행어가 되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니네는 완전히 벌레고 완전히 쓰레기니까
대한민국 현대가 폐업할 수 있고 삼성이 폐업할 수 있는 사기를 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니네 완전히 쓰레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제가 방송을 하는 면하고 비슷한 면이 발생하는 면이고,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면과 먹방부터 시작을 해서 PC 안무까지 다 내 저작권이 맞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상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 저작권이자 내 권리이자 내 자유이기 때문에 문화운동을 잘 하시라고, 인간 쓰레기 벌레를 처벌할 수 있는 문화운동을 하시라고 저작권 결정이라고 방송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국민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서 문화운동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나는 안무를 잘 창작을 하고 음악을 잘 창작을 했지만 창작의 저작권이라고 해서 결정문이라는 사항을 방송을 하는 사항을 갖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똑같은 사기를 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십니까? 무기력한 국민 여러분들, 그런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지금의 이제 방송의 내용은 창작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저작권이라는 결정문의 방송이라는 내용에서 문화운동을 잘 하시라고 방송을 준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족같은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자유침해 천년이고 죽여버리자, 나는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면 내 저작권. 자유침해 천년이고 죽여버리자, 나는 저작권. 이해하십니까? 적폐청산할 수 있는 저작권.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의 음악은 말 그대로 대중가요의 음악을 내가 내 실력으로 편곡 및 작곡을 한 음악이고 작사를 한 음악이기 때문에 내 저작권의 음악이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만 창작을 했지만 큰 창작을 했기 때문에 힙합 정도 되는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내가 활동을 하면 힙합의 음악과 팝송의 음악의 차이가 있듯이 그 정도 창작을 한 거니까 내가 활동을 하면 창작의 저작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창작을 하지 못하고 내가 자유를 취해받으면 세계적으로 비난이 되는 거고, 불매 문화운동과 현대를 죽여버릴 수 있는, 폐업할 수 있는 문화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기를 쳤으니까. 이해하십니까? 확인이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니네가 사기를 친 게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이 씨발 새끼야.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의 음악도 그 정도 창작을 한 음악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자유를 누리고 JYP라든지 YG에 가서 창작을 해야지, 유튜버의 자유를 누려서 창작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힙합의 음악을 창작의 저작권을 누릴 수 있는 저작권이 되는 거예요. 왜? 음악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안무는 조금 다른 거죠. 왜? 안무는 내가 집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왜? 기계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이 벌레 새끼야? 그러면 안무의 저작권은 내 100%의 저작권이 되는 거고, 내 저작권 결정문 내용의 사항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저작권 결정문이 되는 거예요. 왜? 안무에는 내가 동작 강좌를 통해서 다 강좌를 했고 시뮬레이션 강좌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니네가 사기를 쳤으니까 니네를 죽여버리는 저작권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시발로마. 그러면 그 저작권은 어떤 저작권이 되는 거냐면, 피겨스케이팅 창시자 잭스나인즈 저작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안무는 이제 음악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고 테크닉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창작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있어. 왜? 세월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잭스라인즈 같은 인물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빨로나? 그런데 말 그대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뭐 이야기한 내용처럼 창작은 잘했고 힙합 정도 되는 음악을 창작을 한 게 맞지만 그게 이제 저의 실력으로 창작을 한 거니까 아무래도 창작한 면에 아이디어가 아닌 실력이 조금 남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말 그대로 깊이로 창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깊이와 파장으로 창작을 한 거니까 내가 이야기한 게 맞고 그 면에서 안무는 내가 창작을 못했어도 누군가는 창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저어트준 안무는 제 눈높이로 봤을 때 가장이 아니고 잘할 수도 있겠지만 대나발이나 볼 겁니다. 왜? 어려운 창작을 했어. 이해하십니까? 대나발? 인지사기? 그러면은 조금 전 이야기한 내용처럼 그 면을 이제 알 수 있는 면이 어떤 면이 되는 거냐면 카피 안무 창작자 부갈로쌤이 창작한 면을 보면 알 수 있죠. 왜? 부갈로쌤이 창작한 이제 안무의 이제 테크닉은 말 그대로 창작을 잘했어. 창작을 잘했고 제가 근육으로 창작을 했지만 어떻게 이런 기발한 이제 생각으로 창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작을 잘한 거예요. 왜? 근육을 튕겨서 창작을 했어. 상식적으로 뭐 제가 이제 뭐 파피나무를 창작을 안 한 상황에서 뭐 제 안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튕겨가지고 창작을 했다는 거는 창작을 뭐 기발하게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튕긴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체감력이라는 바운드로 자동차라는 이제 컨트롤로 창작을 한 거니까 그게 바운드의 창작이 된 거고 두갈로쌤이 이제 창작을 잘했다고 봐야겠죠. 튕겼기 때문에. 근육을 튕긴다는 생각을 이제 뭐 한다는 자체가 이제 뭐 기발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뭐 부가로쌤의 저작권이 된 거고 제 저작권은 말 그대로 체감력이란 바운드로 피겨스케이팅에 견줄만한 안무를 창작을 한 거니까 그 면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면은 153가지의 이제 명칭이 이제 첫 번째로 확인이 되는 거지만 153가지의 명칭은 말 그대로 제가 창작을 완성을 한 거지만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안무에 발생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안무에 발생하는 테크닉을 이제 J그립 한손 양손 운전 모션 핸들 잡기라는 동작에서 체감력이라는 바운드로 창작을 한 체감력의 바운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테크닉이고 그러면 J그립 한손 양손에 발생하는 핸들 잡기라는 테크닉에 체감력의 바운드에 기술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게 내 저작권이고 그러면은 그 저작권은 내게 맞습니다. 그리고 JL 방향상 안무 방향상 핸들 잡기 안무 기준은 이제 말 그대로 JL 방향상이라는 이제 안무에 이제 발생하는 안무의 동작에서 발생하는 체감력의 바운드니까
내 저작권이 맞고 153개의 저작권 다내 저작권이고 피겨스케이팅에 견줄만한 안무를 창작을 하는 면도 다제 저작권이 되는 거다내 실력이고 그러면 그 면에서 지금의 이제 안무의 테크닉은 테크닉으로 이제 말 그대로 창작을 한 안무니까 지금의 내용은 153개가 아니고 엄밀하게 치면은 1000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안무를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빙산의 일각이 될 거고 왜 이걸로 안무를 창작한 게 맞으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하필 안무는 제가 봤을 때 기발한 생각으로 창작을 한 거예요. 조금 다른 창작을 해서 창작을 한 거고. 왜? 훈육을 튕겨서 창작을 했어. 훈육을 탁 튕겨서 창작을 한 거니까 기발한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렇게 창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훈육을 체감력이라는 바운드로 충이라는 테크닉과 빵이라는 테크닉으로 전달을 해서 바퀴를 잡는 바람을 가르는 창작을 한 거니까 바람을 잡는 창작을 한 거고 훈육을 전달하는 창작에서 제 창작에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창작이고 상식적인 창작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훈육을 전달해서 창작을 한 거고 하피는 튕겨서 창작을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전신 안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창작을 했다고 봅니다. 뛰어넘는 창작을 그러기 때문에 한 거고 왜? 단계가 발생하는 기준에서 나는 튕기지 않았고 근육을 전달해서 창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의 설명되는 내용은 다 사실이고 맞는 얘기고 지금의 이제 내용에서 저어트린 안무, 떡깃으로 이제 안무를 표현할 수 있는 창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153개의 이제 체감력의 바운드는 복무 1팀이라는 10명의 소재에 10대의 팀 안무를 할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게 어떤 안무가 되는 거냐면, 썩힌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안무를 창작할 수 있는 테크닉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실력이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왜? 근육을 전달해서 안무를 창작을 한 거니까 조금 더 완성도 있는 F1 경주가 아니라 면적을 활용한 누르를 개최할 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예술성을 창작을 한 거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서킷, 면적, 활용, 저렇더니 안무, 각인 커브라는 각인 커브에서 나오는 이제 기술은 각을 실어 안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저스트준 안무 동작으로 창작이 된 안무이고, 주행과 안무 동작으로서 동시에 안무를 표현하는 안무를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체감력이라는 바운드로 안무에 각을 실을 수 있는, 커브를 할수 있는 기술을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각인 커브. 내가 각인 커브를 하고 있구나. 나는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각을 실어 각인 커브를 하고 있구나. 나는 완성을 한 거예요. 창작을 한게 맞고. 그러면 거기에서 153개의 명칭까지 완성을 했다고 봐야겠죠. 분류를 했다고 봐야겠고. 그러면 상식적인 내용이 맞고, 저어트린 안무의 장점은 무대를 의미 없게 만드는 스피드에서 나오는 안무이고, 스피드를 조절하여 각을 실어주고 스피드를 활용하여
멈춰주고 회전하는 안무의 동작을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설명된 내용처럼 체감력이란 바운드로 스피디에서 나오는 안무를 창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체감력이라는 바운드에 손가락 끝에 전달되는 전달력과 표현할 수 있는 역전달을 할 수 있는 전달력에 따라서 1000개 이상 나올 수 있는 기술을 창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금연까지 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사실이고 바퀴를 잡을 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말 그대로 동작이 나오진 않는 거고 더어투는 안무에서 동작으로 더어투는 안무에 동작으로서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각을 실어 좀 전에 표현한 안무도 각을 실어서 갈 수 있는 체감력의 바운드의 안무를 창작을 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각을 실어서 이제 각인 커브가 들어가는 이제 동작의 모습처럼 각을 실어주는 부분에서 뒷바퀴를 잡아주고 뒷바퀴에서 이제 앞바퀴의 무게중심이라는 체감력의 바운드 다시 전달을 해서 각을 실어서 뒷바퀴로 나갈 건지 앞바퀴로 나갈 건지 배기량으로 나갈 건지 어떻게 안무를 표현을 할 건지는 내가 체감력 바운드로 창작을 한 거니까 창작을 내가 완성을 한 거고 그럼 그 사람의 실력인 거죠. 나는 완성을 한 게 맞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사실이고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각을 실어서 안무를 이제 표현하는 안무의 동작이지만 말 그대로 체감력이라는 바운드에 창작을 한 거니까 각을 실어서 안무를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발생을 하는 걸 쉽게 얘기해서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러면 체감력의 바운드로 안무를 창작을 했으니까 근육을 전달해서 안무를 어떻게 창작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실력이자 그 사람의 이젠 눈높이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는 어떤 눈높이가 되는 거냐면 피겨스케이팅의 눈높이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나는 그 정도 되는 안무를 창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창작을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피겨스케이팅 견줄만한 안무를 창작할 수 있는 체감력의 바운드에 1000개 이상 나올 수 있는 기술을 창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창작을 하지 못하면 개나 바라를 본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게 어려울 거니까. 왜? 그게 왜 어렵냐면 상식적으로 만든 적이 없으니까. 이해하십니까? 만든 적이 없는데 만든다는 거는 사기를 당한다는 거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십니까? 만든 사람은 나고 만든 적도 없는데 짝퉁을 만들어서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사기를 당하는 거겠죠. 그냥 전신 안무의 동작 강좌처럼 강좌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사기를 당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뭐 금연에서 뭐 창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나발이나 보는 창작이 될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금연에서 이제 뭐 백스나인즈 같은 이제 뭐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창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금연에서 좀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자동차의 이제 체감력이라는 바운드를 뭐 전달을 해서 창작을 한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의 이제 동작에서 나오는 모습처럼 자동차의 지금의 핸들을 쉽게 얘기해서 조향할 수 있는 근육을 창작을 했다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체감력의 바운드를 전달을 해서 그러면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이 손가락의 전달의 전달력을 창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힘을 갖고 돌릴 수 있는 제12시와 제3시와 제6시와 방향을 가를 수 있는 11시 방향에서 11시 방향으로 배기량의 안무를 할 수 있는 지금의 방향에서 센터의 안무를 할 수 있는 배기량의
잡은 안무를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된 내용처럼 지금의 안무는 센터의 방향에서 원을 그리면서 방향이 들어가는 거니까 체감력의 바운드를 기준점으로 잡아주고 원형에서 바퀴를 잡고 뒷바퀴야 앞바퀴야 엄밀하게 치면은 이제 이면도 뭐 축소를 한 거지만 뭐 백이랑을 잡았다고 보면 돼. 백이랑을 잡은 안무를 한 거니까 각을 실어 안무를 하는 표현하는 표현력과 다른 표현을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체감력의 바운드가 다른 안무가 표현이 되는 거고 왜 바람을 잡고 안무를 창작을 했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이제 원형으로 한 바퀴 돌고 들어온 이제 방향의 백이량의 지금 창작된 체감력 바운드의 창작은 손가락 끝에 다 전달이 된 바퀴의 힘을 딱 잡은 원형의 70km의 속도를 쥐어 잡을 수 있는 50km 정도 되는 속도지만 70km 정도 되는 속도의 힘을 발생시켜서 잡은 손가락에 전달을 한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백이랑의 힘과 손가락에 전달이 된 전달력의 힘은 창작을 할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구분이 되는 힘이고 속도를 뛰어넘어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의 속도가 50km라고 하더라도 내가 안무를 표현할 수 있는 안무의 표현력은 150km의 근육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병신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맞습니다. 맞고 금연으로 이제 뭐 제가 동작 강좌를 못했으니까 조금의 뭐 차이가 아니라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창작을 한 거니까 창작한 게 맞고 지금의 이 동작의 모습처럼 조금 전에 설명된 내용처럼 그걸 잘하려고 하면은 전신 안무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에서 전달되는 전달력을 손바닥까지 나눌 수는 없어요. 왜? 전달력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 그런데 얘는 나눌 수가 있어. 나눠서 창작을 했고, 왜? 말 그대로 바람을 잡고 창작을 했어요. 바람이라는 부분을 잡고 창작을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제 재능으로 창작을 한 거고, 이면도 뭐, 축소를 한 면이고 엄밀하게 치면은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 운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전달력은 말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전달력이니까 손가락 끝에 전달되는 전달력을 역전달을 해서 말 그대로 50km의 속도지만 70km의 핸들을 잡을 수 있는 바퀴를 잡는 힘을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힘을 이제 몸통으로 잡을 수 있는 근육으로 잡고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전달력의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스핀을 넣을 수 있는 힘. 손가락 끝 하나에 전달되는 전달력. 그러면은 이제 원형에서 이제 들어가는 지금의 이제 안무의 동작의 모습처럼 바람을 이제 휙 하고 가를 수 있는 체감력의 바운드가 휙 나오는 체감력의 바운드가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왜 원형에서 돌수 있는 근육의 전달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바퀴가 도는 것처럼 체감을 만들어서 안무를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육의 전달로 그러면 얼마만큼 창작을 할 건지는 눈에 뻔한 거죠. 상식적인 내용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금연에서 이제 자동차를 지금처럼 안무로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의 예술성이 나오는 거고 안무의 이제 평행 감각을 기억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제 뭐 힘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동시 동작이 되는 거고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보면 돼. 간단하게 얘기해. 그러면은 이제 뭐 위원회에서 뭐 전달되는 전달력이니까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위원회에서 뭐 과장이 아니고 지금의 뭐 전달력은 손가락에서 이제 시작된 전달력은 나누는 전달력이니까 위원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손바닥의 힘과 말 그대로 손가락의 힘을 잡는 힘이라고 딱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 손가락의 힘과 손바닥의 힘을 잡는 힘이라고 딱 보면 되는 거고, 그 힘은 나눌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니까 구분을 지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손바닥의 힘을 말 그대로 새끼손가락의 힘과 손바닥의 힘을 구분을 지워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들어가는 힘을 발생시켜주는 기본적인 힘이라고 보면, 볼수 있는 힘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힘이지만, 전달력의 힘이기 때문에 흉하는 테크닉에서 그 전달력에 따라서 안무를 표현할 수 있는 흉의 테크닉을 핸들을 잡고, 전달력으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손바닥의 힘과 손가락에 전달되는 힘으로 핸들을 잡아서 바퀴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안무를 탁 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맞는 얘기. 기준이고 테크닉.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감각적으로 안무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손에 감각이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감각, 손 감각. 그손 감각을 가지고 하체까지 전달을 한다고 보면 돼요. 하체. 발생하는 감각의 힘을 얼마만큼 쓴 테크닉에 따라서 발가락까지 갈수 있는, 브레이크까지 갈수 있는 감각을 쓴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저도 안무를 4년 전에 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번에 다 맞는 얘기지만 상대가 잘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뭐 조금 더 이야기한 내용처럼 지금의 동선을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는 안무의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무의 힘이 되니까 핸들을 탁 잡을 수 있는 손의 감각의 근육을 창작을 한 거니까 바람을 확 태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슝이라는 힘이 핸들에서 탁 나와서 전달을 해서 안무의 동작을 탁 표현을 하니까 원형의 배기량을 끌고 다닐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힘이 어떤 힘이 되는 거냐면, 부메랑 정도 되는 힘. 쉽게 얘기해서 부메랑. 부메랑도 잡아갖고 탁 던지면은 어떻게 이제 던지는 거에 따라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부메랑 던지는 기술이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 감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감각의 100배 이상. 부메랑을 딱 던져갖고 탁 잡는 감각. 그런데 부메랑을 던질 때 그냥 던지면 부메랑 안 돌아오겠죠. 왜? 기술이 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기술은 그의 100배 정도 되는 기술이니까 손의 감각으로 창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손의 감각으로 이제 창작을 한 면이 말 그대로 힘이 발생하는 테크닉이니까 등넓은이라는 힘이 가장 중요한 힘이고, 쉽게 얘기해서 등넓은이라는 힘으로 전달을 해서 손가락 감각의 근육이 올라가는 힘이니까 창작할 게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역전달할 수 있는 게 많고 근육을 전달할 수 있는 한계선이 제가 봤을 때는 1000개 이상 나올 것 같고. 왜? 안무를 기가 막히게 창작을 했어요. 이 면도 이제 제가 축소한 면이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지금도 뭐
안무를 강좌를 하면서 뭐 지금 뭐 생각을 해봤지만 어차피 뭐 개나 발이나 불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도 이제 어떤 면이냐면 저는 이제 뭐 창작을 잘한 거기 때문에 잭스나인즈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창작을 해야 되는 거. 그럼 저는 어떻게 창작을 했냐면 저는 이제 백이랑의 힘을 창작을 한 거니까 바람이 들어가는 좀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지금의 안무의 동작은 도는 테크닉을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딱 도는 테크닉을 창작을 한 거니까 자동차가 도는 돌고 있는 힘을 체감력이라는 바운드로 전달을 해서 바퀴까지 내릴 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안무의 근육으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가 들어가는 힘에 바람의 저항을 받는 딱 받고 있는 힘에 체감력의 바운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을 맞는 부분에서 또 체감력의 바운드 딱 전달을 해서 창작을 탁 하는 창작을 했으니까 창작을 기가 막히게 한 거고 1000개 이상 나올 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축소한 거고 153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바람을 탁 맞고 돌수 있는 탁 창작을 탁탁한 거니까 지금의 동작을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지금의 동작을 힘을 전달을 해서 감각으로 바퀴에 전달을 해서 창작을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힘으로. 그러면 몸에서 잡고 있는 전달력에 따라서 바퀴를 잘 잡을 수 있는 힘이 확 나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는 30km에 지금의 표현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안무의 동작을 하고 있지만 바퀴가 지금 딱 돌아가는 표현력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테크닉은 말 그대로 50km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의 전달을 50km를 몸에서 먼저 잡고 중심을 잡기 때문에 몸에서 잡는 중심을 백이랑의 힘으로 몸에서 잡아주고 백이랑의 힘이 말 그대로 전달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손으로 전달해서 본인의 감각의 테크닉으로 안무의 균형 감각을 탁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어떤 안무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의 안무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창작을 한 거고. 체감력 바운드. 그러면 자동차가 지금처럼 슝 이렇게 가는 거니까 슝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이 아니고 가슴으로 근육을 탁 잡아서 등나무미라는 힘으로 전달을 해서 핸들을 탁 잡는 바퀴를 잡는 창작을 한 거니까 바람을 잡았다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바람을 잡는 힘에 따라서 바퀴에 이제 앞바퀴와 뒷바퀴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창작을 한 거니까 창작을 잘한 거죠. 볼수 있는. 그러면 전달하는 면에서 지금 동작이 들어가는 창작처럼 바퀴가 이렇게 탁 들어가는 부분에서 앞바퀴를 잡아주는 50kg의 힘과 그리고 지금의 이제 동작의 모습처럼 직진을 하는 부분에서 바퀴를 다시 잡을 수 있는 힘을 조절해서 잡는 테크닉을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직진할 수 있는 힘과 그러면 부양을 할수 있는 테크닉의 차이와 직진을 할수 있는 테크닉의 차이가 있는 거고, 조향을 했을 때 테크닉의 차이를 직진에 할수 있는 테크닉의 장점을 할수 있는 안무를 할수 있는 거고, 조향을 했을 때 표현하는 지금의 안무의 테크닉을 직진을 할때 테크닉을 할수 있는 전달력을 쓸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근육을 전달해서 창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창작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람. 왜? 바람을 말 그대로 손으로 슝하는 테크닉으로 전달해서 잡아주고 그 힘을 갖고 체감력이란 바운드로 백이랑의 힘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그 힘을 역전달을 해서 확 땡겨갖고 확 창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안무를 탁 잡을지는 본인 실력이 테크닉이고. 지금의 모습처럼. 그러면 이 년도 이제 뭐 충분히 뭐 얘기한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뭐 어려운 창작을 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최하 1000개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창작을 한 게 맞고 근육의 체감력이나 바운드로 창작을 한 거니까 실력으로 창작을 했다고 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넓은 힘이 되는 거고 안무의 기준이 발생하는 거고 건달을 해서 창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면에서 이제 안무를 뭐 창작을 잘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뭐 창작의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의 창작의 저작권의 이제 결정문의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작권 결정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창작의 내용이 되는 거니까 지금의 안무는 피겨 스케이팅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피겨 스케이팅이 맞는 거니까 말 그대로 피겨 스케이팅에 전주만의 안무를 창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저작권 결정문의 사항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고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이 되는 거냐면 전 세계적으로 현대를 죽여버리는 문화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삼성을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되는 거 폐업을 할 수 있는 문화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네가 사기꾼이고 국제적으로 짝퉁을 만들어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안무를 이제 창작을 한 것처럼 창작을 할 수 있는 게 맞고 세계적으로 사기를 친 거고 국민의 무기력함으로 세계적으로 사기를 친 거니까 인지사기를 한 거고 창작의 저작권 역시 결정문의 사항으로 가는 게 맞는 내용이고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상식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왜? 요 정도 창작을 한 게 맞으니까 그럼 요 정도의 창작을 했으니까 요 정도의 창작은 소재를 개발해서 창작을 내가 금연까지 못했지만 그 정도의 창작을 한 창작을 한 걸 쉽게 얘기해서 왜 잭스나인즈 정도의 창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잭스나인즈는 말 그대로 창작을 잘했기 때문에 소재라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창작을 한 거고 세계적으로 짝퉁을 친 사기를 친 부분은 금연을 인지 사기를 했기 때문에 신발이라는 개 뭐 창작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저는 자동차에 이제 뭐 스피드를 활용한 소재를 창작을 한 거니까 피겨스케이팅에 견줄만한 안무를 사기를 치기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내가 창작을 하면 요 정도 창작을 한 창작의 완성도가 나오는 거고 남이 창작을 하면 못할 거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왜? 완성도가 떨어지면 소재 개발을 하지 않겠죠. 안 그렇습니까? 할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153개에 들어가는 명칭 중에 한 가지 더 만들지 못한 창작자들이 짝퉁을 만들었을 건데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153가지의 명칭 중에 아무것도 못 만든 창작자들이 그냥 사기를 당한 건데 소재를 개발한다는 건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창작을 했으니까 세계적으로 사기를 친 게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창작을 하면 창작을 할 수 있는 게 맞죠? 그리고 금연에서 이제 전신 안무를 뭐 본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전신 안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장을 뭐 충분히 뭐 했고 그러면서 뭐 체감적이라는 바운드로 제가 뭐 창작을 잘했지만 더 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돼서 못한 거고 전신 안무는 제가 창작을 한다고 하면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왜? 전신 안무니까. 전신 안무니까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 말 그대로 집에서 또 뭐 완성을 한 면을 뭐 이제 뭐 보면 알 수 있는 면이고 그런데 저 같은 안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창작을 해도
1년은 해야 될 거예요. 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창작을 했습니다. 피는 늘 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손가락 하나에 전달된 전달력으로 창작을 한 거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면이 맞는 거고, 전신안무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에서 센터바운드의 힘을 전달력으로 창작을 한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만들지 못한 안무의 저작권을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만들지 못한 안무이기 때문에 내 저작권이 맞고, 지금의 저작권으로 표현을 해야지 지금의 완성도가 나오는 거고, 지금의 테크닉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완성도는 나오지 않고 다른 안무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안무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달력을 쓰지 않는 거고, 그 전달력은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전달력은 말 그대로 내가 창작을 한 거고, 한 줄로 요약되는 창작을 했으니까 전달력을 뭘 한다고 하더라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내가 창작을 한 거니까. 센터바운드의 전달력.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제 발가락의 힘을 전달해서 창작을 한 거니까 금연도 이제 11가지 근육을 창작을 한게 맞고, 금연에서 안무의 동작을 뻗어나갈 수 있는 창작까지 한 거니까 창작을 완성한 게 맞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금연에서 저수준 안무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는 창작을 했지만, 전신 안무도 어려운 창작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말 그대로 현대무용과 파피나무를 뛰어넘는 창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창작을 잘한 거죠. 금연을 사기를 친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날로만?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제 뭐 제가 창작을 잘한 거니까 지금의 완성도가 나온 거고, 파피나무를 이제 뭐 뛰어넘은 창작을 했다는 건알수 있는 부분이고, 파피나무에서 표현을 하지 않은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200년 동안 파피나무에서 창작을 한 면을 뛰어넘은 창작을 한 거고, 시작점이 완전히 다른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작점이 완전히 다른 창작을 한 거고, 뼈대를 창작했다고 보면 돼요. 뼈대. 뼈대를 창작한 거니까 안무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 창작이냐면, 그냥 안무의 차이는 말 그대로 크럼프 안무하고 지금처럼 파워풀한 안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안무의 동작에서도 파워풀한 안무를 하는 거니까 힘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왜 파워풀한 안무를 처음으로 했지? 그럼 지금의 안무는 뭡니까? 지금의 모습을 창작을 한 거죠. 파워풀한 안무를 창작을 한 거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테크닉을 창작을 한 거예요. 근육을 쓰진 않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창작을 잘한 거고, 파워풀한 이제 뭐 스윙을 표현할 수 있는 스윙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홈런.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창작을 잘했고, 이 면에서 이제 뭐 제가 창작한 창작력은 이제 뭐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전달력으로 창작을 한 거니까, 파워풀한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무색해진 거고, 뼈대를 탁 삼두의 힘을 전달해서 손가락 끝으로 탁 당기는 창작을 한 거니까 효과가 등대 창작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등대를 해야 되는 창작을 한게 맞고, 안무의 동작으로
제가 창작하는 면이 어려우니까 뭔 창작을 한 거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카피네 각을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각 별도 별도로 창작을 한 거니까 지금처럼 로봇을 모방해서 띠띠띠띠띠띠띠 하나 보면 띠띠띠띠띠띠띠 창작을 한 거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모습에서 나오는 창작을 카피넷에서 창작을 잘했기 때문에 팝이라는 각의 절도를 말 그대로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실력으로 창작을 한 거고, 그리고 튕겨주는 부분에서 근육을 창작을 한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표현하는 전달력의 근육의 창작은 전달력으로 창작을 한 거니까 근육을 전달해서 절도로 표현할 수 있는 탁탁탁 창작을 한 거고, 절도로 표현할 수 있는 테크닉이 나오는 거고, 파피는 지금의 동작에서 로봇의 각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창작을 한 면은 말 그대로 100% 전달력으로 창작을 전달을 해서 삼두를 땡기는 근육을 탁쓸수 있는 창작을 한 거니까, 말 그대로 이두를 탁 땡길 수 있는 근육을 삼두와 같이 탁 창작을 한 거니까, 창작에 실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해야 정품이 되는 거고. 이해하십니까? 그 면에서 이제 파피는 튕겨주면서 탁 창작을 한 거고, 왜? 튕겨주는 게 쉽고, 창작이 말 그대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정성적으로 치면은 전달을 해서 땡겨주는 근육이 탁 순서에 맞는 거죠. 왜? 저격수가 총을 딱 쏘는 것도 딱 저격을 해갖고 당겨갖고 총을 딱 쏴야지 총알이 잘 나가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순서에 맞는 총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뭐 창작을 잘한 거고, 그 면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파핀에서. 이해하십니까? 다른 창작? 완전히 다른 창작?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은 내 저작권이 맞는 거고, 지금의 저작권으로 안무를 창작을 했으니까 창작에 대한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창작을 뭐할수 있는 부분은 알수 있는 부분이고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3분이면 저작권에 발생하는 100%의 확인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작권 결정문의 내용이 맞는 쓰레기 같은 남용을 한 거고, 희발론들.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쓰레기 같은 남용을 한 건지. 그러면은 창작에 앞으로 발생할 저작권을 제가 자유를 누리면 저작권에 결정한 내용으로 실행을 할 거고, 그 면도 똑같이. 그리고 이제 그 면이 뭐 자유를 뭐 지금처럼 침해한 상황에서 뭐 정당화가 뭐될 수도 없겠지만, 된다고 상식적으로 뭐 세계인 여러분들이 문화운동을 금연해서 뭐 하는 면이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만, 사기를 친다고 봐야겠죠. 쉽게 얘기해서. 저작권의 이제 결정문의 내용으로 이제 뭐 결정이 되는 사항이지만,
주변으로 문화운동을 또 하는 면이 되는 거고, 그런데 개선을 하지 않는 상황인 거니까, 지금처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창작 저작권이라고 해서 결작문이라는 방송을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왜 똑같은 사기를 치고 있어요. 내가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옳은 얘기를 하는 거고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남용을 하는 거고 금연에서 짝퉁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인들부터 국민 여러분들은 진상규명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십니까? 진상규명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창작자고 이 사람은 피해자인데 지금도 창작을 뭐 잘했고 맞는 얘기를 하는 건데 금연에서 이제 뭐 문화운동을 하는 거고 피겨스케이팅이 맞는데 진상규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상규명은 하지 않고 건강을 대상으로 정당화를 하는 거니까 창작의 저작권이라고 결작문 방송을 준비한 거에 쉽게 얘기해서 왜 똑같은 남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저작권 결작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창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삼성 불매문화운동과 현대불매문화운동과 개선할 수 있는 문화운동을 하시면서 창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저작권이 다 있듯이 제가 만든 안무의 저작권의 가치는 그 이상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창작의 저작권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누리지 못하면 한국의 문화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쳤으니까 제가 자의로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화 된다고 하면 한국의 저작권은 절대 될수 없고 왜될수 없냐면 지금의 저작권이 어떤 저작권이냐면 1등 하나 올라가는 저작권이 아니고 이 저작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걸 그냥 보겠습니까? 망명까지 사기당하고 미국에서. 안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망명까지 사기를 당했는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저작권이 되게끔 하는 면은 이제 뭐 배가 아파서 그런 거보다는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연이 뭐가 되는 거냐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이빨놈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는 말 그대로 세계인들이 왜 문화운동을 하는 거냐면 내가 요만큼 만들었는데 사기를 쳤다 이거예요. 씨발놈들이. 이해하십니까? 똑같은 사기를 친 거고. 요만큼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국민의 무기력함으로 사기를 친게 역겨운 거고. 그리고 일반 소시민을 가지고 이만큼 창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치고 짝퉁을 만들게 사기를 친게 역겹고 재수가 없으니까 문화운동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똑같아서 한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면에서 상식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창작의 면을 볼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 저작권이 맞고,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저작권이기 때문에 제가 자유를 누리면 한국의 저작권이 될수 있는 거고, 제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한국의 저작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될수 없는 거고 태권도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태권도의 가치도 뭐 한국의 뭐 자긍심이라고 봐야겠죠. 태권도가. 그런데 이제 뭐 망명을 침해해서 사기를 치고 국제적으로 짝퉁을 만들게 해서 사기를 친 거니까 창작 저작권이라고 해서 결작문 방송을 준비했어요.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어투전 안무, 창작, 저작권, 결정문, 방송 종료하겠습니다.